너무 튀는데? 바람이 났고 처음 하는 데이트인데 이 정도는 걸쳐줘야지. 내가 또 기럭신 되잖아. 누가 누구랑 데이트를 하는데? 방글 어머님 앤 가람 아버님. 애들은 어쩌고? 지금 이 순간 그런 걱정은 묻어둬. 아, 나도 내일 남편 불러야지. 불러서 살겠냐? 불러. 이게 뭐가 부러워요? 재밌게 놀아. 예, 네, 아, 가세요. 가자. 아이, 바람들 봐, 왜 이래? 뭐 하루 이틀이야? 다 보라고 그래. 이미소, 매미소다. 그거는 지겹다. 그런 거야? 아니, 간만에 데이트인데 웬 뚝불집이야? 내가 이 집 제일 좋아하는 거 몰라? 글쎄, 이 집이 왜 좋은데? 요즘 뜨는 레스토랑들이 얼마나 많은데? 내가 격리단길 맛집 다 검색해왔단 말이야. 이거 먹는 바람에 김 대리님이 내 남편이 됐거든. 내가 여기서 당신한테 반했다고. 아, 그랬어? 몰랐네, 난. 그때는 당신 참 멋있었는데, 가슴이 막 뛰고 그랬었는데, 지금은 당신 참 좋아. 지금은 당신이 아주 그냥 막 좋아. 나 너 싫다. 아주 그냥 막 싫어. 아, 나 쪼잔이 말도 배웠어. 뭐? 아, 그때 쪼잔이가 그랬잖아. 내가 아주 막 그냥 싫다고. 내가 앞으로 그 사람이란 단어 입에 올리면 방글 앤 가람 아빠가 아니다. 어?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.